기계에서 161 에러 혹은 최소 추출 유량 부족이라는 문구가 뜨게 되시면 먼저 찌꺼기 통에 원두 가루가 젖어 있는지 마른 가루가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마른 가루가 떨어진다면 먼저 추출기 쪽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출기 우측볼을 보시면은 호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호스에서 동그란 핀 부분을 잡아 빼 주시고 안쪽에 작은 구멍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구멍은 물이 커피로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얇은 핀으로 이쪽을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은 안쪽에 있는 주황색 고무링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장착을 해주시고 다시 클립핀을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고무링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물이 누수가 돼서 찌꺼기통으로 물이 차니 주의를 해주시고, 젖은 가루가 떨어지신다면 콜센터로 접수해주세요. 감사합니다.